무엇을 보고 무엇을 얻기 위해 이곳에 발을 들이려 하는가? 어떤 것을 찾기 위해 여기까지 들어왔는가? 결과는 모르지만 목표를 두는 건 괜찮다. 그러나 희망은 숨겨라. 들키면 빼앗길지도 모른다. 때론 시각보다 후각이 필요한 야생. 가도 가도 같은 길인 것 같은 가을의 숲. 온전한 것을 원했는가? 그것은 너의 착각. 하지만 뜻밖의 선물을 바란다면 조금만 더 버텨라. 눈을 감아야 보이는 리얼 야생 3사단 샤오. 찬바람이 나날이 힘을 키워가는 가을. 야생의 기운이 팽배해지고 귀한 보물이 땅에서 솟아나는 이 계절은 누군가에겐 무척 바쁜 시기다. 탐사를 앞둔 전날, 책에 빠진 배성규. 아는 만큼 입이 열리고 그만큼 야생 탐사가 수월해지는 이유도 있지만 이번 출조에서는 더더욱 지식이 필요했다. 대통령님, 어. 공부하세요? 내가 이 차오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 우리 차오하면서 우리 약초도 설명 많이 하고 버섯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기본적으로 조금은 내가 뭐 지식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우리 항상 뭐 우리 촬영 가기 전에 한 번 더 훑어봐. 그래야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 그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지금 이 시기에 비가 이렇게 부슬부슬 오면은 송이버섯이 날 거야 분명히. 그냥 오늘 가가지고 운 좋으면은 또 송이도 딸 수 있고 하니까 오늘 아마 송이 딸 거야 아마 가보면은. 신비함과 보물로 채워진 가을산. 오늘도 또 한 번 그곳으로 들어간다. 야생으로의 진입이다. 오늘도 시작입니까? 그렇지. 대통령님, 오늘은 어디로 합니까? 오늘? 알잖아, 청도. 야생의 남자 배성규에겐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청도권. 물론 눈에 익은 장소가 어느 것보다 편한 건 사실이지만 오늘의 야생 탐사는 왠지 더 특별하다. 이야, 자. 이게 송이버섯 나겠는데. 수확하고 채취할 것들로 가득한 가을숲. 허나 그가 붕어보다 먼저 만나고 싶은 건 따로 있다. 가을의 기운을 머금고 거칠고 메말라진 야생 속에서 그는 과연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야, 어? 재감동이야, 송이 있다. 송이가 아니네. 재감동 내 전번에 이야기했지? 때리가 부서지면 독버섯이라고. 버섯이 요렇게 오른단 말이야, 송이도. 독버섯 부러지잖아. 이건 송이가 아니야. 독버섯이야, 이거. 이동에 이동을 거듭하며 언제 끝날지 모를 숨바꼭질이 계속되는데 이렇게 소나무 있고 잔목 있고 하면은 분명히 송이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솔냄새로 가득한 소나무 군락지를 위주로 그곳 어딘가에 머리를 감추고 있을 가을산의 보물 송이버섯의 행방을 추적한다. 송이버섯 묻겠다. 지루했던 추적이 끝난다.
내가 두드리 보면 송이 벗어 나한다 한다 그랬지. 떨어진 솔잎 아래 수줍게 숨어있던 송이가 특유의 진한 향을 발산하며 제 모습을 뽐낸다. 지금도 그런데 이 송이버섯이 하나 보이잖아. 그러면은 근처에 자세히 살펴보면 송이가 있어. 몇 개 있을 거야 아마. 어, 여기 있다. 참고 여기 더 큰 거 있다. 이야, 야. 오, 죽이는데. 처음에만 힘들 뿐 하나를 찾아내면 그 주변에서 숲속의 보물을 더 발견할 수 있다. 이 송이버섯이 한 자리 내가 우리가 이걸 땄었잖아. 땄었으면은 근처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반경 한 3m 안쪽으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요거는 군락으로 자라기 때문에 몇 개를 더 딸 수가 있다고. 오늘 운 좋다 우리. 요거 뭐 몇 개고 5개. 생김새 자체만으로도 범상찮은 송이. 그 형태와 색깔만 봐도 가히 가을산의 보물이라 할 만하다. 비싼 몸값과 뛰어난 효능, 또한 그 어떤 버섯보다 귀한 이름의 야생송이를 한 장소에서 얻는다. 이 송이버섯이 그 요즘 우리 뭐 저 다른 분들이 저염보다 송이버섯 향이 좋아서 소고기 구워 드시고 하잖아. 이것도 약효가 좋아. 이 송이버섯이 이 암세포를 공격한다고 알려져 있어. 그러니까 항암 효과에도 좋고, 그리고 특히 뭐 고단백 저칼로리라서 이게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 그리고 또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변비 있으신 분한테도 특효라고 알려져 있어. 오늘 찍인다 오늘 손님. 예. 계획했던 값진 수확이다. 원하고 찾던 산속 보물을 어렵지 않게 확인한 시간. 이번엔 숲속의 또 다른 보물, 황금빛으로 몸을 두른 야생 둥벙붕어를 만날 차례다. 물소리를 따라 얼마나 갔을까? 좁은 산길을 벗어나자 목적지가 눈에 닿는다. 아, 아따, 이제 물냄새 난데. 그런데 얘 또 어려운 관문이 있네. 아이고, 아이고, 이건 뭐? 야생이요. 한 번은 큰절하고 가야 되네. 산속에 자리한 둥벙. 크긴 작아도 있을 건 다 있다. 출발 때에 마른에다가 저쪽 끝에는 부들에다가. 그럴듯한 분위기의 이곳에는 과연 어떤 물속 녀석들이 자리하고 있을까? 아이고, 일단 수면에 보니까 거품 올라오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일단 그림상은 분명히 붕어는 있을 것 같은 그림이. 둥벙에 도착하고 낚시의 시작부터 믿음과 기대감에 사로잡힌 배성규. 붕어라는 녀석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초가 고르게 분포해 있는 데다 특히나 지금처럼 찬바람이 부는 가을철에 놈들이 자리하고 있다면 싱싱한 지렁이 미끼의 유혹을 쉽게 부딪히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야, 야들은 뭐 들어가자마자 깜빡깜빡. 역시나 벌써부터 놈들이 건드린다. 지금도 그러고 아까 우리 들어오면서 우리 송이버섯 땄잖아. 네, 아까 그 야생송이 땄잖아요. 그래. 근데 송이버섯은 재배도 없고 뭐 100% 자연산이야. 그런데 산에 주인이 있는 데가 있어. 그 이 그때 우리 산행을 하다 보면은 송이버섯 보인다고 무분별하게 채취를 하면 안 돼. 산에 줄이 처대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경고문이
붙어가지고 주인이 있다고 채취 구역이라고 그 경고문이 붙어 있는 데는 100% 그 누군가가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따면은 그게 엄청나게 그 농민들한테 피해도 주고 이 법으로도 엄격하게 그 처벌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산주의 허락을 득하고 뭐 송이를 채취를 한다든지. 내 것인 듯하면서도 내 것이 아닌 야생과 숲속 뿐만 아니라 물속 녀석들도 올려줄 듯 말 듯하는 입질이 계속되자 그걸 지켜보는 이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한데. 더군다나 이런 때 다른 놈까지 주인 행세다. 이 개구리 놈이 여기 완전히 이모시 시모시라고 내 빨리 쳐다보고 빨리 나가라고 이제 째려보는 건 봐라. 하지만 꿋꿋하게 얼마 동안을 버텼을까? 이제야 녀석도 마음이 바뀐 모양이다. 그래. 끌고 가는구나. 아이고. 아, 참네. 그래도 진짜 고기 이쁘다. 산속에 있는 고기라서. 한 뼘도 안 되는 붕어. 비록 씨알은 작지만 잘생긴 놈을 통해 둔벅 낚시의 맛이 살아난다. 대권이. 지난 의성편 기억나시죠? 의성편. 그렇지. 기억나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 우리 처음 의성 갔는데. 지난 시간에 가졌던 첫 의성권 탐사. 일단은 지금 일교차가 있으니까 상류 얕은 수심으로 가가지고 아따 상류에는 고기 좀 나올라카나. 어이 이 뭐야 뭐고 이거. 아따. 어둠 속에 찾아온 말벌의 습격. 야생은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러고 또 막 다음날 아침에 가나오니까 또 그 뭐 다른 데가 있기는 그도 또 말벌이 또 진을 치고 딱 있어. 말벌의 터스에 밀려 다른 곳을 살펴야 했던 시간. 위성지도가 이 근처 같은데 위성지도 한번 확인해보고. 그때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아따 여도 또 이제 오늘 아침에도 야생으로 진입이네. 허나 기대감도 잠시. 또 다른 녀석들이 탐사의 발목을 잡았다. 그 말벌이 또 우리 그 이 좋은 약재로 알려져 있어. 아 말벌이 약재예요? 그렇지. 말벌 집이 이래 말벌하고 말벌 집을 채취를 해가지고 술을 담아놓는 게 노봉 방주라는 거야. 관절염이라든지 그 또 그 신경통이 심하고 그 허리가 많이 아픈 사람들한테도 좋고. 특히 이제 중풍 예방에 효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좋은 약재. 약이 독이 되고 독이 약이 되는 신비의 숲속.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생명체들은 이방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며 저들 편할 대로 변덕을 부리기 일쑤지만. 이러한 미지의 공간을 무대로 야생의 남자는 또 한 번 밤을 준비한다. 야, 요 밑에 둔벙은 옆에 전부 다 산이라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복숭아 다 따내서 일로 이제 좀 들어가 보네. 어둠이 삼킨 밤의 숲속. 금세 뭔가 튀어나와도 크게 이상하지 않을 시간과 장소지만 배성규는 스릴을 즐기는 발걸음을 재촉한다. 근처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또 다른 둔벙을 찾기 위해서다.
놀래라. 깨구리 뛰다. 야, 물색도 완전히 감탕색이고 진짜 괜찮다. 숲속 사냥꾼들의 눈치와 기세가 더욱 빠르고 강해진 밤 시간. 오늘도 야간 행군했는데 여기서는 좀 차마 붕어봤으면 좋겠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슬쩍 수면만 보이는 둔벙에서 다시금 야생 밤낚시가 시작된다. 찌가 뭐 푹 올라왔다가 천재 타이밍을 안 주네. 진짜 힘이야. 물밖의 존재를 시험하듯 도통 타이밍을 안 주는 입질. 역시나 물속 녀석들은 포악한 사냥꾼의 본능을 갖추진 못한 듯 계속 시간만 끌며 애를 태우는데. 아이고, 야, 체감도 산속붕어는 산속붕어네. 붕어가 질주무마다. 긴장감을 더하던 끝에 멋지게 찌를 올린 붕어다. 오늘도 야간 행군했는데 그래도 성공했다. 오자마자 이런 게 입질했네. 기다렸던 존재를 봐서일까 밤이 즐거워진다. 야, 이거 저수지가 왜 갑자기 변해? 뭐야, 달봐라. 입질과 손맛이 함께하는 밤 시간, 야생의 분위기는 더욱 근사해지기 시작했다. 야생에서 타이어도 빵꾸나고 참 크리지마. 붕어도 애미기고 이거 차 타이어도 애미기고 사람 죽겠다. 아, 장난 아니네요. 일단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자고. 이거 뭐 이거 우선은 임시 방편으로 해가지고 바람 나가 왔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니까. 타이어 펑크 떼우면 안 된다 안 되냐라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밑에가 찔리면은 펑크 떼우면 돼. 그런데 옆에가 찔리면은 저거는 언젠가는 또 고속 주행이라든지 할 때 터져버려. 그러면은 인명이 우선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타이어 갈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자, 타이어 빵빵한 걸로 갈았으니까 다시 우리 또 야생으로 진입이다. 가자, 빨리. 빨리 가야 붕어도 못 가이가. 야, 참 이거 오랜만에 딱 한번 내가 보이기네. 이거 색깔 진짜 오묘하게 잘 우러났네. 색깔 오묘하지?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아마 한 3년 넘었을걸? 이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색깔이 이렇게 오묘해져.
그 뭐 띡띡 하면서도 탁 자주 벌 색깔이 난다니까. 이게 바로 노봉광주 갈기라, 노봉광주.